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 그럽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가상 시나리오에서 거의 주연급으로 나온 지역 있죠? 바로 크루드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루드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부해보니까 상당히 비유난 민족인 것 같아요. 바로 보도록 하죠. 크루드족은 약 3천에서 4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웬만한 나라들의 인구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족들이 자신들만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그 인구의 4배가 되는 인구가 중동 전역에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현상이죠? 인구는 많은데 나라가 없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인구가 나라 하나도 없는 걸까요? 물론 예전에 크루드족의 나라가 있긴 있었습니다. 마르안 왕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서 금방 셀주크 제국에게 먹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중동 지역 강국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이면서 소수민족이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크루드족이 오스만 제국의 소수민족 족이었는데요. 당시 오스만 제국은 영국하고 프랑스랑 전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영국이 이 크루드족을 살살 꼬신 거예요. 야야야, 이제 오스만 뒤통수에 세게 때리면 내가 독립국가 세워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크루드족은 굳게 믿고 오스만 제국 뒤통수를 개세게 때렸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립을 안 시켜줍니다. 크루드족의 나라를 세워줄 바에는 그냥 터키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독립이 안 됩니다. 상당히 어이가 없죠? 영국하고 프랑스 믿고 그렇게 피를 흘려가며 싸웠는데 독립을 안 시켜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채 중동 이곳저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크루드족의 이런 뒤통수 얼얼한 사례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7차례나 더 있어요. 크루드족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강대국들의 총 8차례 정도 배신을 당했는데요. 앞서 1차 세계대전의 사례처럼 이라크나 이란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크루드족을 키워주었다가 막상 필요가 없어지니까 버려진 사례가 8건이나 됩니다. 8건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몇 가지 예시만 한번 들어볼게요. 90년도 때 발생한 걸프전 때 미국과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습했는데요. 이때 크루드족들이 미국을 지지하니까 미국은 크루드족을 지원해줍니다. 이라크의 후방을 치기도 좋고 적국에 일단 반란 세력이 있으면 유리하니까요. 아 근데 이제 정작 전쟁이 끝나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라크군이 크루드족을 진압하는 걸 싹 입닫고 묵인을 합니다. 동맹관계였는데 말이죠. 그 밖에도 터키나 이라크가 크루드인들을 학살하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한 사례가 여럿 있었고요.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을 도왔다가 뒤통수를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완전히 미군을 철수시켜서 터키의 공격로를 열어준 것도 있죠. 지난 100년 동안 일관성 있게 크루드족을 배신해온 겁니다. 근데 보면 독립시켜줄 테니까 나 도와달라는 식으로 매번 진행이 되었죠. 항상 똑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이 있다면 첫 번째 배신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의 배신을 당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왜 크루드족은 독립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4천만 명의 AK 소총 들고 독립투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크루드족 민족 자체가 여러 나라에 있는데요. 터키나 이라크나 뭐 이란, 시리아 등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뒤통수를 친 이후부터 그렇게 되어왔는데요. 문제는 크루드족이 단합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따로 살다 보니까 그냥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 크루드족하고 이라크의 지원을 받은 이란 크루드족끼리 전투를 치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이라크 크루드족 내에서 이라크 크루드 민주당하고 이라크 크루드 애국동맹끼리 4년 동안 내전을 치른 적이 있었고요. 그만큼 단합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민족이긴 한데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단합을 안 하니까 힘이 한 곳에 뭉칠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국제관계와 외교는 힘에 눌리고 국익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 항상 토사구팽이 되는 신세가 된 거죠. 크루드족을 지원해서 새로운 독립국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이라크와의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크루드족은 중동의 국제정세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우선 중동의 중간에 있고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국가들에만 퍼져 있다는 게 문제죠.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이렇게. 아 근데 여기서 끝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족이 자치권을 얻어내서 자치지역에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하필 원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독립 열망이 강한 민족의 자치지역에 자원이 많다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거든요. 단순히 생각해서 그 자원을 얻어야 부강해지니까요. 그래서 그 민족을 계속해서 탄압하는 것이죠. 자원을 얻기 위해 말입니다. 실제로 크루드족 관련 문제가 터지면 휘발유값이 폭등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죠. 현재는 크루드족이
전쟁을 치르면서 예전과는 달리 단합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치 지역을 얻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라크 정부나 시리아 정부, 터키 정부, 이란 정부가 이를 탄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에는 터키군이 직접 시리아 쿠르드 지역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된다면 독립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쿠르드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